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포르투갈 조아니아 드 코임브라 도서관, 중국 베이징 국립도서관과 상하이 종슈게 항주 도서관, 오스트리아 빈 국립도서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미국 워싱턴 의회 도서관, 스페인 로렌조 델 에스토리아 사원 도서관, 프랑스 파리 하원 도서관. 이들 도서관은 오랜 역사에 걸맞게 그날의 상징과 의미가 깃들어 있으며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내뱉게 만들기 충분해 보입니다. 외국의 이런 도서관을 보면 한국에는 이 정도로 화려한 도서관이 없다는 게 아쉽게 느껴지만 한데요. 그런데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이모빌리에는 대한민국의 전경판전을 앞서 말한 9곳의 도서관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10선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의 전경판전은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저마다 대단하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꼭 옆에서 외국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도서관이 있다면서 전경판전이 뭐가 그렇게 멋있고 대단하냐고 초를 치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전경판전을 높게 평가한다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의 도서관을 저술한 제임스 캠벨은 자신의 책에서 전경판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경판전은 세계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고대 도서관 중 하나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도서관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캠벨 교수의 말처럼 전경판전은 화려한 장식과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닌 다른 도서관과 달리 5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보존과학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우선 전경판전이 있는 입지 조건부터 따져보면 전경판전은 가야산 중턱 655m 높이 서남향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경판전이 위치한 곳이 다른 곳보다 습기가 덜하기 때문에 그곳에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습도는 전경판전이 위치한 곳이 다른 곳보다 습도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전경판전 북쪽은 높은 산으로 막혀있고 남쪽 아래로는 열려있어 남쪽 아래에서 북쪽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전경판전을 스쳐 지나가며 태양의 직사광선은 대장경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등을 보았을 때 통풍과 환기, 습도, 일조라향의 변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현재의 위치가 최적의 장소인 것이죠. 또한 전경판전은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도서관과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은 책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환경과는 단절시키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전경판전은 각기 다른 모양의 크기를 가진 창틀이 앞면과 뒷면에 뚫려져 있는 열린 공간인데요. 자연 바람은 아래쪽에 큰 창 쪽으로 들어와 판가와 경판 사이를 통과하며 경판에 습기가 머물지 못하도록 훑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내 바람이 들어온 반대쪽 벽면 위쪽 큰 창틀로 빠져나갑니다. 거기다 장인들은 이 바람이 내부를 샅샅이 훑고 지나갈 수 있게 판가 한쪽을 막은 게 아니라 양쪽을 뜯고 선반 역시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바닥에는 모래와 횟가루, 찰흙을 혼합해 층을 만들고 그 위에는 수층, 숯 위에는 소금을 깔았는데요. 이렇게 만든 바닥은 여름에는 습기를 빨아들였다가 겨울에는 수분을 내보내어 습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여기에 설명을 더 붙였는데요. 건물 벽이 습기에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길게 내뻗은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빨리 모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건물 주위에 얕은 도랑을 파놓았다. 전경판전은 옛 장인들이 가진 기술이 집약된 모습 그대로 수백 년을 대장경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비가 내부로 들어갈까봐 창틀을 막는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옛 기와를 걷어내고 최신 기술로 만들어낸 구리 기와를 얹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신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 보관 장소를 옮기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행위들이 8만 대장경을 더 온전히 보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이들 조치 모두 습도와 온도 조절에 방해로 작용하는 바람에 대장경에 곰팡이가 피거나 일부 손상을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 기와를 얹고 가림막을 치우고 대장경을 최신 건물에서 전경판전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장경판전은 외국의 아름다운 도서관과 달리 그 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장경판전은 오히려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자원과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킨 것이 아닌 불리한 자연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 적은 자원과 적은 에너지로 도서관의 제1의 목적이 지식 보존에 부합하는 완벽한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문화유산이 보관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문화적 사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